지금 48분 들어오셨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서 1000분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 인사드립시다. 네, 네, 둘, 셋, 이스위!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제목에서 보시면 네, 아시다시피 네, 배터리가 14%가 남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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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꺼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가 또 4명밖에 없어요. 네, 네. 왜 4명밖에 없죠? 3명 제가 뭐지? 뽕뽕 숨겨놨습니다. 아, 뽕뽕 숨겨버렸어요. 네, 제가 네. 오늘 또 촬영을 하고 왔죠. 네, 네. 촬영, 무슨 촬영인지는 네, 아마 조금 늦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안 알려줌 이런 건가요? 네. 네, 생각이 들고 네. 저희 4명이 먼저 끝나가지고 저희 네. 먼저 내일 스케줄을 위해 먼저 퇴근을 하고 지금 3명이 아직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밥 먹었어요? 먹었죠. 네, 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돈까스를 먹었죠? 맞아요. 네, 치즈 돈까스. 네. 맛있었어요? 전 너무 맛있었죠. 긴장을 네. 한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형들은 맛있었나요? 아, 맛있었죠. 당연히 네. 든든했죠. 어, 맛있었지. 돈가스 이제 몬들이죠. 형이 아닌데 이쪽. 네. 그러면은 네. 어, 오늘 저는 테레 오늘의 TMI가 궁금해요. 테레 TMI. 아, 네. 저는 네. 제가 오늘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카르멜 마키오트를 맛있습니다. 오. 네. 근데 제가 오랜만에 마시면서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요. 네. 어, 많이 달겠지 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좀 쓰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혁이는 무엇을 네. 마셨죠? 저는 바닐라 라떼 마셨습니다. 바닐라 라떼. 네. 네, 저희가 오늘 전원 커피를 마셨는데 네. 이렇게 여쪽 혼자만 바닐라 라떼를 먹고 저희 세 명은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은찬이도 저 바닐라 라떼인데. 아, 그래요? 와, 섭이 형. 와. 아, 미안해요. 아, 설명 안 되겠다. 아,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아까 제가 뭐 먹을래 이랬을 때 은찬이가 뭐 캐러멜 마키아토 제가 그랬을 때 그냥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억이 조작당한 건가? 그러니까 바닐라라떼도 바나나 우유잖아요. 어? 바닐라라떼가 그런 숙한 거 아닌가? 바닐라라떼가 바나나 우유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 같은 바시긴 하죠. 바닐라랑 네. 바나나랑 그래서 네. 제가 바닐라라떼도 좋아합니다. 어, 그러면 바시를 좋아하면 혹시 그 바퀴벌레 이런 거 뭐 좋아하세요? 뭐? 어, 바퀴벌레는 너무 싫어합니다. 아, 바퀴벌레 너무 싫어해요. 네, 알겠습니다. 바닐라라떼 안 먹어봤어. 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엄청 달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달달고. 바퀴벌레가 달다고? 바닐라라떼. 바닐라라떼. 깜짝이야, 바퀴벌레가 달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스포를 하나 하자면 네. 내일 이제 변화가 있는 메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랬나? 그 형 섭이 형이 갑자기 아, 머리가 보라색이 변한다고. 섭이 형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혁이가 검은색되면 되게 웃기겠다. 어우 검은색하면 또 저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사실 저는 테레의 검은 머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검은 머리. 어. 그런데. 연습생 딱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어.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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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래서 어, 학생인데 이거 갈색 단속 안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본인 피셜로 이게 자연 갈색이래요. 아 네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 진짜. 그래서 예전에 학교 네. 다닐 때 등교할 때 네. 선생님들한테 많이 불러갔어요. 처음에 그 전화 갔을 때 네. 아 얘는 뭐 전화 온 날 또 뭐 염색을 했네 하면서 막 선생님 일로 와봐. 저 머리를 진척 되죠 화이선이. 네. 어? 머리도 갈색이네. 그래가지고 자연. 네 쌤이 한 뭐지 한 일주일 동안 검사하셨어요. 그 근데, 정도로. 네. 근데 그래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다음 염색을 할 때 뭐 하고 싶었던 머리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아. 저는 네 한번 다크 블루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다크 블루. 기대해요. 저도 가고 싶은 색 있어. 오 뭐죠? 저도 검은색이요. 검은색. 검은색. 그 비니 이미 검은색인데요. 그죠. 네, 우리 네 템페스트의 그러면 흰둥이죠. 네. 네. 우리 혁 씨는 뭘 하고 싶나요? 저는 네 밝은색 해보고 싶은데 네 하늘색 또 제가 또 하늘색 좋아하니까 하늘색 네. 해보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 은발도 해보고 싶어요. 아, 은발. 어, 네. 어 저도
어? 운발? 근데 네, 저도 궁금하네요. 만약에 네. 저가 염색을 하게 된다면 멤버들은 저한테 어떤 머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 소빈이 형 유일한 지금 약간 그런 축구 머리 네? 무지개색 머리 섭이 형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굳이 하나를 하자면 어두운 색 계열? 어. 약간 보라색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보라색?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보라색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윤찬이 뒤에? 뒤에 아무도 없는데? 저 윤찬이 형 뒤에 저희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 테레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저 말고는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차에는 내 매니저님 포함 네, 총 5명의 탑승자가 있습니다 네. 네. 혹여나 누가 있더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안 된대요 네. 왜냐면은 그걸 이렇게 티내는 사람한테 그 뭔가가 옮겨갈 수도 있단 말이야 오, 제가 매니저 하고 싶네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앞에 네, 열심히 네. 운전하고 계신 저희 매니저님 네, 뭔가 자리가 좀 위험하신 것 같아요 네. 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혁이가 또 네. 처음에 네. 되게 앞머리를 넘긴다고 볼캡을 많이 썼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머리를 앞머리를 넘겨서 볼캡을 썼는데 이제 또 그때 저희가 그 캐릭터 뭐죠? 지미 뉴트로? 아, 지미 뉴트로 아, 닮았다고 저희가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완전 웃었는데 네 근데 진짜 닮았어 아니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진짜 똑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깨달았죠. 아, 혁이는 진짜 정말 이마 미남이구나. 아, 좀 이런. 네. 이미 네, 지금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스테이션 제트 라디오 녹음했을 때도 네. 아예 대본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혁이 형은 이제 이마가 예쁘니까 형섭이 형은 어디가 예쁜 거예요? 아. 혁이 형이 한번 뽑아봅시다.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섭이 형은요. 오, 오늘따라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와 확실히 그 이 콧대가 아 콧대가 네. 콧대 어. 콧대 미남 가까이서 보세요 미친합니다 미친합니다 아 미친합니다 아, 미친하네요 형섭이는 그냥 존재가 예뻐 와 어, 좋겠다 네 여기 뒤에 멤버들도 그냥 존재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네. 그러면 이제 형섭이 네. 형 이제 자랑했으니까 형섭이 형 은찬이 형을 한번 좋아요. 오, 뽑아볼까요? 아, 네. 사실 문찬이가 피지컬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은찬이의 오밀조밀 귀여운 입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인정. 입술. 인정, 인정. 네, 입술 뽀뽀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후! 다음은 테레. 테레. 문찬이 형 기대하겠습니다. 어. 네. 테레 어디가 이제 제일 이쁜지. 테레는 네. 이제 딱 보시면 이렇게 각진 턱선 턱선 오, 오~, 오~ 빛을 지금 잘 쏘고 있어요 섭이 네. 형이 지금 빛을 아주 잘 쏘고 있는데 네, 이 조명 감독의 네, 공입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원래 테레는 존재 자체가 빛나죠 귀엽죠 테레 애교하자! 라는 댓글이 아, 그런 댓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었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테레 애교하자! 라고 이제 진짜였네 네 진짜입니다 제 눈은 테레는 애교 못해요 귀엽네요 저는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아,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온전히 걸어와 오케이 아 혁이 형섭이 더블 애교는 못 본 걸로 아 오케이 은찬이 형 애교 보고 싶다 애교 할까요? 아, 그런 댓글 있었나요? 네 방금 그 테레라는 분이 써왔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니, 은찬이 애교. 안 그러면 좀 은찬이 애교. 윙크 하나라도. 오! 오! 그 We are brand new 그 부분 한번 가져. 아. 클링 파트. 세. 한번 네. 보세요. We are brand new. 와! 좋습니다. 일단 어, 저기 댓글에. 네. 혁이 형 애교도 좀 보여달라는데. 아, 뭐 그런 댓글이 있었나요? 네. 은찬 씨가 작성했습니다. 네. 은찬 씨가 애교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네. 귀엽다! 사실 제가 그 혁이의 이거 강아지 무먼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리님의 핸드폰으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네. 혁이가 이러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싶어서 에어드롭으로 제 아이패드로 옮겨갔어요. 네. 아니 오늘 애프터스쿨 클럽 끝나고 이제 단체 네. 사진 찍는데 그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네.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또 이거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 네. 아 그래? 네. 요즘 저를 아주 강아지화 시키려고. 강아지. 근데 진짜 그 우리 멤버들끼리 정한 이모티콘이 각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미지들이. 사실 괜찮이는 돌고래보다 병아리가 좀 더. 아, 네. 많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오늘 저희 그 칠판 공개됐나요? 네. 네. 거기 네. 아, 이제 병아리를 그렸거든요. 어떠세요, 제 그림? 아, 처음에는 저희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뭐 말이 많았죠. 이게 뭐 키위새냐, 뭐 도도새냐. 맞아요, 키위새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급하게 옆에 누군가가 수혈을 해줬죠. 아, 오, 맞아요. 그 누구였더라? 루시죠. 루였나? 루였는데 아, 우리 루가 같이 은찬이랑 같이 그려서 그나마 병아리다운 병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분들 제 부엉이 어때요? 어떠셨나요? 부엉. 그거는 사실 다리가 네 개, 발이 네 개 달린 걸로 저는 봤는데. 아. 날개랑 발 사이즈랑 똑같던데.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네? 또 치즈를 굉장히 맞아. 잘 그린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 잘 그려. 치즈. 그러니까 그 뭔가 형섭이 형 치즈 그린 거 보고 있으면 뭔가 치즈 먹고 싶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먹고 맞아, 싶어져. 맞아. 너무 잘 그렸어. 어. 그리고 아마 이쪽 둘은 알 텐데 네. 그 치즈 모양 비누 있던 거 아세요? 아 알아. 주문이 근데 그 거의 그냥 없어졌던. 그쵸 완전 달아버렸죠 하도 써가지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쵸. 못 봤는데 사실 저는 다른 방이거든요. 그쵸. 여기 세 명 이게 룸메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세 명 서비 형이랑 은찬이랑 테레. 아 나 보고 싶은데 완전 노란색이에요 비누가? 네 완전 노란색인데 지금 많이 써서 이렇게 아, 작아졌습니다. 아 맞아. 네. 완전 귀여워요. 그 보면서 아 좀 아 좀 은섭이 형이 좀 쓰는데 좀 뭔가 아깝다 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쵸. 맞아 못 쓸 것 같은데. 그게 비누인 거죠? 네, 비누입니다. 어... 네. 비누가 아니고 어떤 게 있습니다. 치약일 수도 있죠? 치약. 오. 오~ 그 치약이라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화장실에 있는 게 그게 비누가 아니고 치약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